무당벌레 주먹밥 만들기. 신나는 요리 강좌 시간이에요.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음식은 무당벌레 주먹밥이랍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이제 재료를 살펴볼까요?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한 밥, 담을 그릇, 삶은 완두콩, 삶은 달걀 노른자 으깬 것, 참기름, 김밥용 김 반 조각과 8분의 1 조각, 가위, 비닐 장갑을 준비해 주세요. 비닐 장갑을 껴주세요. 그리고 장갑에 참기름을 조금 발라주세요. 주먹밥을 조리할 때 밥이 장갑에 달라붙지 않게 해준답니다. 밥을 적당한 크기로 동글동글 뭉쳐주세요. 짜잔! 무당벌레 몸통 모양을 만들었어요. 밥그릇에 밥을 눌러 담은 뒤 빼서 모양을 내주셔도 예뻐요. 무당벌레 등을 꾸미기 위해 김을 작은 원 모양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. 이번에는 무당벌레 몸통의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김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길게 자른 김을 무당벌레 몸통의 테두리 부분에 둘러주세요. 원 모양으로 잘라놓은 김도 등 부분에 군데군데 붙여주세요.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자른 얇은 김을 이용해 등의 무늬를 마무리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삶은 완두콩 두 알을 이용해서 무당벌레의 눈을 예쁘게 표현해주세요. 으깨놓은 삶은 달걀 노른자를 밥에 섞은 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요? 파래 가루, 백년초 가루 등을 사용하시면 더 다양한 색의 주먹밥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 무당벌레 주먹밥 완성!